최근 들어 비상금 대출 관련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보시기엔 여러 가지 심사의 신용도까지 막막하고 그렇다고 주변에 매번 부탁할 수도 없으니 이제는 혼자서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이나 상품권을 구매 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하나로 손쉽고 빠르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소액결제 현금화라고 하며 조금 찾아보시게 되면 무분별한 불법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식 사업자 등록 후 운영하는 정식 업체에 문의를 하셔야 피해를 예방하시면서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쉽고 빠른 장점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국 비상금 서비스는 대출이 아닌 상품권 구매 매입 방식이다 보니 매입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급한 비상금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께선 확인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누구나 쉽고 빠르게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여 다들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과 홈페이지까지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보시고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할게요. 누구나 쉽고 빠른 비상금 마련, 우드뱅크!